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그 은혜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주께 올려드릴 이 예배를 주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즐거이 반응하며 즐거이 그분의 이름과 얼굴과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자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내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높고 높고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교만한 자를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로 오늘 다니엘이 왕에게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났던 그 사건은 벨사살이 만들었던 이제 왕의 연회였던 것이죠.
벨사살 왕이 이제 신하들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고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왕과 신하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초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벽에 쓰여진 그 글씨의 이제 해석을 요구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왕비가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세워진 자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가 벽에 쓰여진 글의 뜻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성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대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함께 다루었던 내용이었죠.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포로요 유다 사람이라고 묻는 것이죠.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니엘의 인생 앞에는 이 차별의 장벽이 존재했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대를 계산해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시기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인 AD 58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기 직전인 AD 539년이죠.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5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나이를 30세 정도로 감안했을 때 지금 다니엘은 이제 80대 노인이 된 것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의 왕을 이제 부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 사이에는 최소한 한 세 번의 이제 통치기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 벨사살에게 차기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제 권력을 위임했던 이 나보나두스 이 왕을 비롯해서 짧은 통치기가 두 번 더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 사이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안에서 이 공직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간 다니엘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선왕의 정말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비록 공직의 자리에서 내쳐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통치자를 거치며 그는 결국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죠. 이 그 책의 골자는 그만큼 칭찬이 중요하다. 칭찬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칭찬을 갈망하는 고래를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칭찬을 받아야만 감정이 반응하고 춤출 수 있는 이 고래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래라는 존재는 칭찬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존재죠.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과 이 사육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칭찬을 갈망해야만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속성을 거스르면서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에 목말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진실하고 순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처럼 세상 가운데 잊혀진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메이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는 표현, 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벨사살 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만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벨사살 왕과 같이 혼합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점을 보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 궁합을 보기 위해서 점을 보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냥 재미삼아 타로 같은 점을 보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원주의라는 것이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 삶 가운데 다른 대안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다원주의적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데려간다면 그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발표회, 학예회에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만약에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도의 문제, 크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놓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결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 앞에서는 한없이 이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앞에서만은 절대적인 배타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원주의적 신앙관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대안으로서만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자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뜻을 알아내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을 보면 지금 다니엘에게 왕이 제안하고 있었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미 제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에게까지 이 왕의 제안이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 글씨만 해석할 수 있다면 다니엘은 그간의 서러움을 한 번에 날리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에서 잡아온 이 포로라는 이름표 그 딱지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겠죠. 이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왕의 조건 앞에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물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그저 벽에 쓰여진 글씨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과거 그리고 아픔, 이 상처가 면죄부가 되어서 때로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취하거나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정말 그 선택이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빅팀 신드롬처럼 자신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가 됩니다. 현재를 배려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죠. 자신의 상처가 보상받을 수만 있다면 현재는 그것을 당연히 품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멸망한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을 거예요. 이 50년의 시간 동안 서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 유다 사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차별을 극복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해석해 줄 테니 그런 자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왕이 친히 이것을 해석해 주면 그러한 자리에 너를 앉혀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준 것입니다. 거절할 필요도 명분도 전혀 없는 상황, 그냥 그것을 해석해 주고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만 하겠다고 오히려 왕에게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과거사가 어쨌든 지금 자신은 다니엘 개인으로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예언이 마치 그와 같았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통로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부수적인 복,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임재의 영광, 그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배자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과의 관계로 오늘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이 가진 권력과 영광이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제해서 22절과 23절에서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벨사살은 자신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그가 이 광기에 사로잡혔던 이 불명예스러운 기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모든 인간의 왕과 군주들을 다스린다는 이 느부갓네살의 선언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이 다니엘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의 경고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전임자를 낮추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만하게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어렵게 배웠던 교훈을 배우기는커녕 23절을 보면 자신을 하늘의 주인보다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 없는 하찮은 신들에게 순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성물을 그분을 조롱하는 데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술을 스쳐간 말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독을 저지른 이 벨사살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벨사살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면서도 이것을 부인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거짓말을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로 포장하며 그렇게 그것을 과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거의 2세기 동안 이미 체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부르기로 작정한 곳으로부터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온갖 종류의 신화들을 가져서 들여왔고 또한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 그리고 정치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상들로 가득 채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악함에 대해서 과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니엘이 살던 포로기 이 시대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이 흘렀던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의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에 낙태법에 관한 이 허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올라오고 있죠. 이 낙태라는 것을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고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윤리가치로 부상시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과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밖에도 수많은 공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시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성 모독에 우리도 맞설 수 있는 대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서는 게 불편하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침묵이 때로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들 그 진리를 표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이죠. 이 독일의 여성 신학자였던 도르트 젤레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란 죄에 마주했을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불의한 죄 앞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구별된 존재라면 단순히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정도로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땅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다니엘처럼 타락한 이 세속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 속에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생이 길어야 60이고 강건해야 80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의학이 발전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100세를 넘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대안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총괄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 그 신앙의 태도들이 나의 삶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백년이고, 하나님, 결국 유한한 인생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대안이 되지 않고 세상이 되어 대안이 되어지는, 대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후대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관계 맺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밝게 되어지는 모든 땅이 그런 거룩의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너지고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수많은 사상들이 들어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낙태와 동성애와 하나님 진화론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해 하나님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며 그곳 가운데 무너진 진리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회복할 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속의 가치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며 거룩의 가치를 하나님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공의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가, 하나님의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화론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윤리의 가치로 부각되어지는 하나님 그 시대적인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을 온전히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과 하나님 모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세계관의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능력과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연약함들, 하나님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아 내 마음이 낙심하고 실족하게 하는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갈망하는 기도의 고백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또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대안이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간절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결국에는 겸손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섭리 가운데 손을 대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정결함으로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단의 견고한 진, 세계관의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서 우리가 거룩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구별된 거룩함의 도를 쫓는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